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BA5의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심상치 않은데요. 코로나발 경기 침체 우려, 사영관 차장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또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실화될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중국이 정말 코로나 잡으려고 엄청나게 혹독하게 했습니다. 공산당이잖아요. 네. 정부 차원으로 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 완전히 코로나 말살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펴서 결국에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 나올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전분기만 해도 1분기에 4.8% 성장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 전체 목표인 5.5%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진다라고 보이고요. 아, 코로나 이거 정말 좀 지독합니다. 네. 결국에는 또 신종 변이가 발견이 되면서 중국에서 전면 재봉쇄의 우려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소비가 전체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대국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죠?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급단에서 또 한 번의 우려가 대란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자꾸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부양책을 쓰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소비가 또 한 번 위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어제 이제 간밤에 유가도 굉장히 또 큰 폭으로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중국, 뭐 G2잖아요. 지금 현재는 미국과 패권을 겨루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코로나 재봉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 세계에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유럽도 그동안에 해오던 완화 정책을 마무리하고 긴축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유로화의 가치가 급락을 좀 하고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달러와 이제 페리티가 1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의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에는 중국과 유럽 이런 쪽들이 미국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쪽의 긴축을 같이 부채질하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래 공포 네, 지금 I가 진정이 된다고 해도 I는 인플레이션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R로 리세션으로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잡고 옮겨져 가고 있는 네. 부분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지표를 조금 더 확인하면서 제가 차근차근 향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매크로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국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4만 네. 명이 넘어섰어요. 맞아요. 네. 네, 더블링으로 가고 있죠. 네.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매크로적으로요. 여기에서 또 한 번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들이 약간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테마로만 엮여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에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축적해버린 진단키트 이런 쪽들 2년 동안 1조 2천억 막 이렇게 벌었어요. 네, 영업이익이 30억이던 회사가 정말로 1년, 2년 동안에 엄청난 부를 쌓아서 지금은 굉장히 R&D라던가 M&A 쪽으로 활발한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SD바이오센서인데요.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들은 뭐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예전에 FDA 승인을 받았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SD바이오센서와 뭐 시젠이죠. 시젠과 그리고 휴마시스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SD바이오센서는 최근에 어떤 M&A 행보를 굉장히 활발하게 보여주면서 단일화된 코로나 키트만으로는 역부족이다라는 부분들을 회사에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화된 포트폴리오의 진단 키트라던가 어떤 관련된 체외 진단 시장의 기업들을 인수하는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8천억을 네. 이번에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1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조 1000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벌었죠. 이런 돈으로 앞으로도 활발한 행보를 보이면서 글로벌 체외 진단 기업으로 좀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네. 조금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막힐 수 있는 선까지 조금 네. 올라왔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주의하시고 확진자 추이 보시면서 신규 진입자분들은 차라리 1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 같은 주요 주체의 수급이 네. 들어올 때 접근하시는 것도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다시금 커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재발하진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여기서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과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